get the BTS meal at McDonald's. Say step right, left to my beat. Ba-da-ba-ba-ba. 안녕하세요. 아, 저 계속 그냥 편집할 거지? 자, 오늘 BTS 맥도날드 세트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그럼 BTS 이제 맥너겟이시고요. 이거 소스가 두 개 있는데 이거 한국 맥도날드에서 만든 거예요. 이거 두 개. 그다음에 방탄 콜라. 빠라빠빠빠. 끝. 뭐 별거 없어요. 별거 없는데 뭐. 이거 얼마예요? 6,900원이요? 햄버거 없는데? 와, 굉장한데. 햄버거는 뭐 일단 세트는 아니고 베이컨 토마토 시럽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. 뭐 보라이라고 다 연기회마다 기입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거 한국 알리려고 이렇게 보라이라고 기입해둔 겁니다. 다들 보라 하세요. 일단 너무 배고파서 햄버거 한 입만. 아주 배터리 스위트 칠리 소스. 한국의 특징입니다. 이거 먹어야지. 한국의 특징. 한국인 이거 먹어야 돼요. 한국인들을 안 먹으면 이거 안 돼. 뭐지 이거? 케이준 소스? 케이준 뭐야? 글쎄요. 왜? 무슨 머스터드랑 마요네즈랑 태국 고추 갈아 넣은 것 같은데? 매워. 방탄 너겟 먹어볼게요. 맛이 어때요?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먹던 그 공룡 있죠, 공룡. 우리 어릴 때 먹던 공룡, 그거 뭐지? 핫땡치킨. 아, 그런 거 아니었는데. 용땡리. 용가리, 용가리. 그 맛이에요. 6,900원이요? 네. 좋아하시면 안 돼요. 평소에 햄버거 좋아하세요? 좋아하는데 잘 안 먹어요. 살쪄가지고. 아니, 아침에 볶음밥 만들어서 먹었는데. 제가 햄버거를 잘 안 먹어요. 일단 제가 사는 동네에 맥도날드가 없어요. 그럼 햄버거 평소에 드실 때 몇 개까지 드세요? 햄버거요? 햄버거만 먹었을 때? 그 커터파운드 치즈 먹어 5개 먹었어요. 햄버거만 먹었는데 질리잖아요? 물리잖아요? 그때는 고3이라서 한창 운동할 때라서. 얘는 그냥 뭘 먹어도 맛있는 것 같은데. 얘 너무 맛있어. 그냥 얘를 소스에 찍어 먹어볼게요. 배터리 소스가 강해서 맛이 안 나요. 소스 맛이 약해. 감자튀김은 원래 안 좋아하시나 봐요. 감자튀김은 마무리입니다. 햄버거 다 먹고 경건한 마음으로 먹어줘야 돼요. 감자튀김. 혹시 다음에 이거를 추천해주고 싶은 멤버가 있다. 누가 잘 먹을 것 같아요? 한 사람 주세요. 제가 사람 이름 잘 안 외워서.
미안합니다. 한 손길 다이어트 하신다고 했어요. 그거 끊으려고 하면 되는데 맛있어. 근데 원래 먹방 이렇게 안 먹어? 저희도 처음이라. 먹방이 처음이라. 아니 먹다가 못 먹겠으면 그만 드셔도 돼요. 이걸요? 네. 누가 이걸 다 못 먹어요? 말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. 하나 남지 않아요? 아니 저는 못 먹어요. 세트 하나로요? 네. 햄버거 세트 하나 다 못 먹어요. 근데 왜 사주세요? 미안합니다. 아, 약간 TMI긴 한데 저는 방탄 중에 진? 네, 진실을 제일 좋아합니다. 아, 어쨌든 뭐 이게 다 한 거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응? 이 고간에 이게 그 생산님 만드신 하늘이요. 이제 싸우고 보내서는 그래도 너무 잘한 거 없고요. 그거래 방탄이 한글 홍보를 해내죠. 이거 고마워 보이죠? 저는 아무리 봐도 케이준 소스고 칠리 소스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약간 매워 얘는. 아, 인도네시아는 뭐 포장이 이거 10만 원에 거래된다면서요. 장사할까? 케첩 이렇게 먹는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. 유튜브 아니니 여러분들 안녕. 안녕.